네, 우리 가요 한마당이 열리고 있는 이곳은 인천 자유공원입니다. 네, 인천에 관광 오면 꼭 들리는 곳이 이 자유공원인데요. 이 자유공원은요,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전망과 그리고 근현대사 건물을 하늘에 볼 수가 있어서 자녀들과 오면 더욱 맞아요. 좋은 곳이 아닌가 싶어요. 네, 그리고요, 여기 밑에 네. 차이나타운이라고 가보셨어요? 아, 가봤죠. 네. 가보면 일단 뭐 먹거리도 좋고요. 그럼요. 볼거리도 있고 참 괜찮더라고요. 네, 인천에 오시면요. 차이나타운에 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요.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. 네, 그래요. 네. 자, 계속해서 뭐 다음 가수분 만나봐야 되는데 네. 이번에 모실 분 여러분들 정말 반가워할 그런 가수입니다. 소개해 주시죠. 그렇죠. 1970년대 초반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분인데요.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 아줌마의 주인공 김상진 씨입니다. 네, 여러분 뜨거운 박수 김상진 씨 무대에 함께 해주시죠. 네. 마음 주고 정을 주고